중국이 빚에 짓눌린 나라들의 거액의 돈을 빌려주며 세계 최대 채권 국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를 요구해 고리대금업자라는 말을 듣는데요. 게다가 채무국을 더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뜨리는 함정 매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가들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IMF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그 역할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주 윌리엄스 앤드 메리 대학 소속 연구기관인 에이드 데이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튀르키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에 그 어떤 나라나 기관보다 많은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 등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거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주로 지원해왔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프라 또는 기타 정부 프로젝트의 비용을 대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중국의 구제금융 규모는 아직 IMF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2,400억 달러, 우리 돈 약 31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타국의 구제금융을 한 푼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1년 들어선 한 해 405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IMF의 구제금융 대출액은 686억 달러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중국은 중저소득 국가의 구제금융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마지막 대규모 구제금융은 2002년 우루과이에 제공한 15억 달러의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지정학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일대일로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151개 중저소득국에 무려 9천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다만 중국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에 구제금융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환액이 2배로 불어난 곳도 있었죠. 중국의 긴급 구제금융 금리 수준은 약 5%로 IMF 대출금리가 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대부분의 구제금융을 위안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이 제공한 구제금융의 90% 이상은 위안화였습니다. 이는 위안화의 글로벌 통화 시도와 함께 중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의 중국 기술자와 중국 노동자, 중국 장비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들을 더 큰 부채에 빠뜨리는 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각국의 차관을 받도록 강요한 적이 없으며 그런 합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